이번 시간에는 84쪽의 준동사와 본동사 익히기입니다. 84쪽의 준동사와 본동사 익히기.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동사, 본동사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우선 준동사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줄여쓰기 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줄여쓰기 된 것이다. 줄여썼다는 것은 축소했다는 의미죠. 그렇죠? 축소했다는 의미고 본동사라는 것은 절을 형성한다. 절을 클로즈라고 하죠. 클로즈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써볼게요.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That he is honest.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think는 동사이고요. is도 동사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주절의 동사는 1번을 붙이고 종속절의 동사는 2번을 붙였습니다. 자, 이 문장 속에 준동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시 말해 이렇게 주절의 동사가 되든 종속절의 동사가 되든 이렇게 절을 형성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본동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본동사는 결국 주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종속절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절을 형성하고 있는 동사를 본동사다 또는 주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동사는 본동사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 줄여쓰기 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얘들은 똑같은 의미지만 I think 쓰시고요. 여기에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생략시키고 he라고 하는 주어를 자 주어의 형태를 목적격인 him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동사를 우리가 to be라고 쓰고요. 그리고 그 뒤에 honest라고 쓴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모든 문장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마침표 period로 끝나는 문장 안에는 주절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를 우리는 think라 한다면 이때 to be는 to 동사 원형의 to 부정사라 하고 이때 to be는 절대 절이 아닙니다. 절이 아니고 자, 나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거는 3형식 문장의 패턴을 이루는데 밑에 거는 5형식 문장의 패턴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5형식은 뭐라고 했어요? 주동 주동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때 얘는 목적어라 하고 얘는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때 to be는 비동사 is가 to be의 준동사로 줄여쓰기 된 거예요. 절의 개념이 구로. 그래서 이 준동사는 우리가 phrase 구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준동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to 부정사 그죠? 그 다음에 동명사 또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준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됐죠? 그렇다면 거기 1번 보세요. 다음 중 준동사와 본동사 구분하기. 준동사는 준, 본동사는 본이라 표시합시다. to do, to 부정사니까 준, did, 그죠? did 같은 경우는 잘 봐요. do, does, 또는 과거형 동사 did, 과거분사 done. 자, 드디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모든 동사는 3단 변화를 한다. 그죠? 그때 앞에 있는 얘는 현재형 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얘는 과거형 동사. 그러니까 이때 이 현재 동사, 과거 동사는 본동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때 이 도는 past participle로서 여기에 나오는 과거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도는
준동사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물론 여기에 do라는 원형에다가 doing이라고 써서 얘가 현재 분사도 될 수 있고 동명사도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준동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did는 본이죠. 본동사. will do 그러면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써서 동사 원형을 붙이면 당연히 뭐예요? 본동사입니다. 저를 만드는 동사죠. 본동사. doing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으니까 준. doesn't do 본동사 본. have done 본동사 본. does 본동사 본. is doing 본동사 본. to be done 준동사 준. can do 본동사 본. 그죠? 아이고 너무 쉽다. 너무 쉬워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영어를 완성시키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아주 편하게 재미있게 즐겼으리라 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두 번째 to be done 이거는 수동형 부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어법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시제편에서 배운 동사를 12가지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그것들은 다 뭐예요? 다 본동사입니다. 다 동사로 표시하는 본동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준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 중 알맞은 준동사를 고르시오. 자, 2번 옆에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2번 옆에는 본동, 준동.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블랭크가 나오든지 밑줄이 나오든지 간에 항상 그 자리에 본동사, 준동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문장을 읽게 되고 말하게 되고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The patient blank on the bed is my brother. is가 뭐예요? is가 본동사잖아요. 그죠? 왜 본동사인가 볼까요? 자, 똑같습니다. is가 본동사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3단 변화 am, are, is, was, were 그리고 been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다 본동사입니다. 현재형 동사, 과거형 동사. 그래서 비동사는 과거가 되더라도 이렇게 단수의 was, 복수의 were가 있다는 게 특이하죠. 대부분 이 비동사를 제외하고는 과거형으로 되면 단수 복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동사만큼은 단수 복수를 구분했습니다. 특이하죠? 과거형이 되더라도. 자, 그래서 거기는 침대 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실, 1, 2, 3, 4번에 보기는 이 불규칙 동사를 암기하셨어야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비동사 지우고, 자, 여기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동사 중에서, lie, lay, lay in. 이미 앞에 동사서 배웠으니까, lay, laid, laid. 자, 얘는 자동사이고요. 얘는 타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is란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준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본동사 두 개를 쓰려면 접속사부터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본동사 두 개를 쓰려면 접속사를 먼저 종속절 앞에 써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는 나의 brother, 오빠다, 형이다, 또는 동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번 요거면 아니죠. 이것도 아니. 여기는 본동사고 여기는 준이니까 지금 우리는 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3번. 3번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rise 이렇게 현재형 동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1번과 4번은 안 되는데 2번 요거 있죠? 요거의 현재 분사는 lying이죠. 2번에 lying 아니면 3번에 rain이 답인데 이 둘 중에 하나 결론 만들어 줄게요. 준동사 자리에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절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시험 문제 불가능하다. 그죠?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동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분사의 모양을 취하고 있을 때 이 과거분사는 준동사 자리에 절대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준동사로 왜 만들어졌느냐? 당연히 이게 이 앞에 잘 봐. 이러한 과거분사가 앞에 have나 has나 had를 가지고 lay-in 또는 laid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have, has, had가 없이 과거분사만 쓰는 것은 본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이지만 여기에 앞에 have, has, had가 붙으면 전체는 본동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준동사 자리에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절대 불가능하다. 준동사 자리에 자동사의 과거분은 절대 불가능하다. 3번은 자동사의 과거분사니까 불가능하겠죠. 일단은 여러분이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준동사 자리에 과거분사는 수동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수동 의미가 없어요. 완료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동사 환자가 오빠다 형이다. 자, 두 번째 문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The musician on the chair is famous in Korea. 여기도 is라고 하는 본동사가 있으니 앞에 블랭크 자리에는 준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요. 써볼게요. 여기도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앉다라고 하는 sit, set, se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it, seated, seated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sit, set, set은 자동사이고요. seated, seated는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악가는 On the chair, 의자 위에 앉아있는 음악가는 한국에서 유명하다. 그래서 본동사가 들어갈 수 없고 is란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준동사 들어가 봐요. 이거 1번 sit 안 되죠? 2번 sit 안 되죠? set나 set인데 자동사의 과거분사라면 준동사 자리에 불가능하니까 3번도 안 되죠. 답은 sitting, 그죠? 현재 분사만 가능해. 잘 봐요. 준동사 자리에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절대 불가능한데 지금 얘가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3번의 세트는 이 앞에 과거동사가 아니고 여기는 본동사고 여기는 준동사니까 우리는 지금 is란 본동사를 찾아놨기 때문에 is가 있기 때문에 얘를 써야 되는 거야. 이제 또 한 번의 본동사를 쓰려면 뭐부터 써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준동사는 얘라는 건데 얘는 자동사잖아.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불가능하다며 그럼 뭐가 써야 돼? 현재분사 써야 돼. 똑같이 sitting 현재분사. 준동사 자리에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얘기는 현재분사만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잘 알아두십니다. 별표 몇 개짜리? 별표 5개짜리입니다. 무지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갑니다. The sun, 태양이 in the east sea, east, sets in the west. sets가 서쪽으로 진다란 뜻이잖아. sets가 진다, 지다란 뜻의 동사야. 그러면 앞에는 본동사 뭐 쓰고? 준동사 써야지.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불규칙 동사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세 개 외우는 거야. rise, rose, risen 자동사로서 해가 뜨다, 떠오르다, 안개가 피어오르다 이런 뜻이고요. raise, raised, raised 그래서 얘는 타동사로서 역시 무엇을 올리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기에 나오는 lie, lay, lain 그러면 눕다 자동사입니다. lay, laid, laid 그러면 눕히다 타동사입니다. sit, set, set 앉다 자동사입니다. sit, seated, seated 앉히다 타동사입니다. rise, rose, rise 떠오르다 그죠? 뜨다 그래서 자동사입니다.
raise, raised, raised 그래서 무엇을 들어 올리다 타동사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불규칙 동사로 가장 많이 나오는 별표 두 개짜리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 완전 기초고 기본인데 꼭 필요한 거야. 얘들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거기는 1번에 rise, 현재형 동사에 s 붙이는 거 안 되죠? 과거형 동사 2번 rose 안 되죠? rising, 그죠? 현재분사 rising. reason, 4번 안 되니까 3번에 rising.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서쪽으로 지게 된다. 자, 3번이 정답. 자, 준동사가 명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잘 봐요. 거기는 여기 지금 이제 왼쪽에 준동사라고 되어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준동사도 우리가 동사에서 유래한 거라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동사적 성격이 있는데 얘는 명사나 형용사나 또는 부사 기능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고 세 가지 역할을 다 한다. 투부정사. 동명사는 그냥 명사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근데 분사는 명사 역할 없어요. 여기에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분사 구문에서 나온 것은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 분사. 명사 역할을 한다. 동명사. 정해져 있지 않다. 투부정사. 자, 그러면 준동사가 명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모두 그르시오. 자, 1번의 투부정사의 명사적 기능 맞고요. doing이 현재 분사면은 명사 기능이 안 되지만 동명사도 될 수 있으니까 doing. to do, doing. 그 다음에 3번의 do는 과거 분사니까 명사 기능이 안 됩니다. 자, will do나 did는 뭐예요? 준동사가 아니고 본동사이지요? 그러니까 4, 5번은 안 되는 것이고. 자, 4번. 준동사가 형용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얘가 형용사 기능이 투부정사 고려도 되고 분사 골라도 되죠. 따라서 1번에 투부정사 형용사 기능 됩니다. 2번에 현재분사 형용사 기능 됩니다. 3번에 과거분사 형용사 기능 됩니다. 4번과 5번은 뭐예요? 준동사가 아니라 본동사예요. 그래서 4번, 5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1차적으로 준동사와 본동사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본동사는 각각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5번. 준동사가 부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준동사 중에서 부사 기능은 얘하고 얘죠. 투부정사하고 분사를 고르면 되겠네요. 1번 투부정사 정답. 2번의 doing 현재분사. 3번의 과거분사 부사 기능 됩니다. 따라서 5번도 1, 2, 3번이 정답이고 4번처럼 5번처럼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 조동사 뭐예요? 조동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얘는 뭐야? 다 100% 본동사입니다. 본동사이죠. 준동사 아닙니다. 준동사 세 가지라니까. 그죠? 얘밖에 없어. 그래서 얘밖에 없어. 그래서 얘들은 본동사야. 그러니까 3번에 4번, 5번 4번에 4번, 5번, 5번에 4번, 5번은 본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에서 찾아야 되니까 전부 4번, 5번은 안 되는 거야. 자, 여섯 번째 갑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형태를 괄호 안에 동사를 이용하여 적어보시오라고 되어 있네.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형태. 자, use가 들어있어요. There are many tools. 많은 도구들이 there are. 아에 밑줄 쳐봐. 얘가 본동사야. 그러면 다음에 블랭크 자리에는 뭐 써야 돼? 준동사 써야 돼. 본동사 못 써. 본동사 쓰려면 뭐부터 써야 돼? 그 앞에? 종속 접속사부터 먼저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본동사가 될 수 없고 준동사인데 use를 이용해서 on the desk when making something 뭔가를 만들 때 책상 위에 사용될 수 있는 많은 도구가 있다. 자, 그랬잖아요. 이건 이겁니다. many tools라는 명사구가 있어. 많은 도구가 있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현재분사 쓸래 과거분사 쓸래 하는 것은
요 사이에 뭘 넣어본다고 그랬죠, 내가? 그쵸? 사물이니까 위치, R을 넣어보면 돼. 도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야, 도구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야. 예잖아. 그죠? 그러니까 ED를 써야지. used. 넘기겠습니다. 다음 동사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만들어 보시오. 그쵸? 당연합니다. 예, 여러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만드는데, 현재 분사는 뭐, ing를 하나 더 붙이면 되겠지만, 좀 뭐, 역시 법칙이 약간 있긴 해도, 과거 분사는, 모든 동사가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렇게 3단 변화를 하니까, 규칙 변화를 하는 것은 그냥 규칙적으로 D나 ED를 붙여주면 되죠. play, played, played. decide, decided, decided. 그런데 불규칙으로 변하는 거 잡아요. 거기에 첫 번째도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run에서는 현재 분사를 만들려면 N자를 하나 더 붙여. running. 그리고 과거 분사는 ran, run이기 때문에 얘는 빼. 얘가 과거 분사야. run의 과거 분사는 run이야. 그래서 run, ran, run. A, B, A형의 불규칙 동사지. 근데 지금은 현재 분사는 running, 과거 분사는 run. 자, think는 thinking하고 ing 붙이면 돼. 그 다음에 think, thought. 이렇게 써야 되겠지,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는 얘입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fly는 fly, flew, flown. 따라서 여기다가 ing 붙여. flying, 현재 분사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 과거 동사니까 아니고, 얘가 과거 분사예요. flown, fly, flew, flown. 자, walk는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walk, 거기에 ing 붙여서 walking, 현재 분사고요. 과거 분사도 walked, walked.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stand 같은 경우는, 자, stan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stand, 자, 원형에 ing 붙여서 현재 분사 standing, 과거 stood, 과거 분사 stood, 얘죠? 얘는 아니고, 얘가 현재 분사, 얘가 과거 분사. 그래서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 3단 변화를 잘 외워두면, 과거 분사는 금방 여러분, 그죠? 찾았을 수 있는데, 현재 분사는 뭐, 역시 이렇게 ing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봅니다. 다음 동사의 의미를 아래에 적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동그라미 치시오. 투부정사, 동명사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의미, finish부터 적을게요. finish, 마치다.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내 말은 이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finish는 여기에 동명사인 동사 ing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finish 마치다 동명사 목적으로 취함. consider 고려하다 동명사 목적으로 취함. want 원하다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함. want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decide 결정하다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함 동그라미. hope 투부정사 동그라미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forgive, 용서하다. hope는 희망하다고요. decide는 결정하다, 결심하다. forgive는 용서하다인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자, suggest는 제안하다인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mind, 꺼리다인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expect, 기대하다인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동그라미. intend, 뭐뭐 할 의도이다, 계획이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10개 중에서 투부정사를 취하는 거 want, decide, hope, expect, intend. intend 투부정사는 거 밑에 적어두세요. 여러분 이런 게 요거 외워서 될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겁니다. 천리길 뭐 400, 500m까지 날아가서 걸어갈 수 있어요. 한 걸음을 뛰지 않으면 절대 두 걸음을 뗄 수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intend 다음에 내가 to 부정사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의미는 뭐뭐 할 의도이다. 이렇게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나오면 to do the plan, 그 계획을 행할 의도이다. to do to, intend to go to the party, 파티에 갈 의도다, 의향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아두십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두 부정사 앞에 올바른 의미상 주어를 쓰시오. 자, it is impolite. 자,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겁니다. it 다음에 비동사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두 부정사가 나오면 얘는 가주어, 얘는 진주어입니다. 자, it 다음에 비동사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얘는 가주어, 얘는 진주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이 형용사가 성질, 성품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to 부정사 앞에는 of 목적어라고 이렇게 의미상 주어를 표시해요. 의미상 주어. 하나만 써보면 It is kind, 친절하다, of you to show me the way city hall. 자,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시청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니 친절도 하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It is difficult blank to meet her. 자, 쓸 때 여기에 있는 형용사가 이번에는 이때는 난이도 형용사, 어렵고 쉽다라는 난이도 형용사가 나오면 이때는 여기는 for 목적어를 씁니다. 이게 의미상 주어죠. 따라서 어렵다, for me, 내가 그녀를 만나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거기는 역시 첫 번째는 me를 이용해서 써라 그랬으니까 of me to speak to a woman first, 내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불손한 일이다. 자, 남자인 내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impolite, 공손하지 못하다. 자, 두 번째 it is difficult for me to pay court to. pay court to 재밌어요. pay court to 그러면 이것은 뭐뭐에게 구애하다는 뜻이야. 뭐뭐에게 구애하다. 그래서 동의어는 우입니다. 우 되겠어요. 우. 자, 결과적으로 for me to pay court to a woman without a job, 내가 직업도 없는 여성에게 구애하기는 어렵다. 같이 직장을 가진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of를 써야 될지 또 내지는 for를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전체다 for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형용사가 이 성질과 성품 kind, polite, impolite, thoughtful, careless, careful 이런 건 다 of를 써요. 이해되셨죠? 자, 10번입니다. 동명사 앞에 올바른 의미상 주어를 써보시오. His parents are proud of. 그의 부모님들은 be proud of. 뭐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그녀의 부모님들은 civil servant, 시 공무원이 된 것을. 자, 그의 공무원들이, 그의 부모님이니까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됐겠죠. 따라서 여기에 뭐를 이용하라고 내가 만들어주지 않은 거죠. 그의 부모님은 그가 시 공무원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자, 이거 이제 드디어 재미있는 부분인데 잘 보세요. 원래는 이런 거예요. I am proud. 나는 자랑스럽다. That I am, 그죠? I am handsome.
자, 그죠? 재수없어. 그렇겠지만, 여러분, 재수없어가 아니고, 가상이니까 너무 그렇게 까칠하게 굴지 마시고, 보세요. I am proud that I am handsome. 내가 멋지게 생긴 것이 자랑스러워. 자, 그죠?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디아에 대한 것에 자랑스럽다는 건데, 사실 proud는 다음에 전치사 of를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be proud of는 뭐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 전치사 뒤에 접속사죠. 접속사든 관계대명사든 대답에는 전치사를 못 써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전치사를 쓰고 얘를 빼버리면 전치사 뒤에는 절을 절대 못 쓰거든요. 전치사를 쓰고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 건 영어에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쓰고 종속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 건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기 절이 나왔는데 I am handsome이 절이잖아요. 본동사 am이니까 내가 handsome하다는 사실을 얘가 이끌어야지 얘가 이끌 수는 없으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대답에는 전치사 안 쓴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하고 나하고 같으니까 얘를 빼버리면 절이 아닌 구로 될 수 있어. 얘가 뭐로 될 수 있느냐 하면 준동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줄여쓰기라는 거야. 얘가 빙으로 바뀌는 순간 여기 앞에 사라졌던 of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 am proud of being handsome. 그러면 내가 잘생긴 것이 자랑스러워. 이런 뜻인데, 잘 봐. 여기는 근데 이런 거야. 이제 나는 메어리야. 나는 메어리. 나는 자랑스러워. 존이. 존이요. 존. 존은 히야. 히라고 씁시다. 존의 남자친구가 이즈. 그가 잘생긴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죠?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닌다는 거지. 아, 옛날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I am proud that he is handsome이라고 썼을 때는 줄여쓰기 해봐.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두든지 아니면 얘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전치사 of를 써주려면 이렇게 절이 되면 안 되니까 얘를 빨리 구로 바꾸는 거야. 동명사로 바꾸면 되지. 전치사 뒤에 동명사. 그리고 동명사 뒤에 보어 비동사가 숨겨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 handsome은 그대로 살려주는데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를 그냥 없앨 수가 없잖아요. 나라면 내가 I면 없애면 되는데 여기 없어줄 수 없으니까 얘도 그냥 주어로 내려가면 구니까 절이 아니니까 he라고 못 내려가요. 소유격으로 씁니다. 이렇게 소유격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거기는 his parents are proud of의 주어는 parents고요. 그의 부모님들은 자랑스러워한다. 그가 시 공무원이, 인호가 시 공무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거기 인호를 인호라고 그냥 써줘도 좋고, 거기에 소유격이니까 인호스라고 써도 좋고 his라고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인호라고 구체적으로 주었으니까 인호, 인호스라고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the man is proud of. 그 남자는 자랑스러워합니다. having been. 이게 이제 봐요. 자,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방금 저기 왼쪽에 쓴 거 한번 보세요. 전치사 뒤에 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단순 동명사라고 해요. 분사 아니야. 왜?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되려면 동명사가 돼야 되는 거지 분사가 아니거든요. 단순 동명사라고 하는데 얘를 비동사의 완료형으로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 완료동명사가 돼. 오브라한 전치사 뒤에 이렇게 쓰면 이게 완료동명사야. 먼저 발생한 사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to 뉴욕. 자, 그래서 여러분 엊그제 시간에 또 했잖아요. 뭘 했어요? have been to 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뭐뭐에 갔다 왔다, 가본 적 있다.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 뉴욕에 갔다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남자는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남자는 그가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더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소유격 히즈를 쓰게 되면 얘나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 칸에는 생략 가능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생략하는 게 더 좋아요. 왜? 그 남자는 그가, 그는 그가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주어가 더맨이기 때문에 히즈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다. 자, 아주 재미있죠? 10번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고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준동사의 기본적인 어법을 공부했는데 다음엔 이제 대명사 익히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된 그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갑니다. 고생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